오늘 내부 기자 회견에서 소년 가수 김다영과 그녀의 매니지먼트 팀은 일본 음악 시장 공략 계획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한일 가왕전에서 MVP를 획득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의 변화 뒤에 김다연은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로써 그녀에게 일본 데뷔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매우 엄격하고 발전된 음악 시장입니다. 게다가 작곡가 윤명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라는 정보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김다연을 위한 첫 번째 일본어 노래를 작곡할 것으로 이는 그녀가 일본 관객의 취향과 맞는 고품질 음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김다연을 위한 새로운 일본어 곡 작곡 정보를 발표한 것 이외에도 매니지먼트 회사는 그녀의 일본 데뷔 앨범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앨범은 총 6곡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주제의 곡 하나와 김다연의 익숙한 노래를 일본어로 재해석한 5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정보는 팬들을 특히 기쁘게 만들었는데 김다연이 일본어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수와 프로듀서 팀의 칭찬받을 만한 노력을 나타내며 일본 팬들의 취향과 바람을 충족시킬 다채로운 앨범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일본어 앨범의 형성에 12명의 작곡가가 참여한다는 사실은 제작팀의 집중력과 전문성을 입증합니다. 이 우수한 재능의 조합은 김다연에게 고품질이고 독특한 음악 작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 앨범이 공개될 때 이것은 김다연의 성장에서 중요한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일본 음악 시장과 같이 엄격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공을 함께 기대하며 응원할 것입니다.